나는 즐겁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영호입니다.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게 저 이거 옛날에 10년 전에도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 있을 때 라이브 그냥 수업을 그냥 막 찍어서 막 올려요. 그냥 그러면 애들이 와 나 페북 스타 됐다. 요즘 애들 코드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별거 아닙니다. 그냥 찍어 아까 6,3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찍어서 막 올려 누가 어딘지 안 보려니까 수익이고 뭐 그것과는 관계없어. 그냥 그 누군가 또 연이 닿아서 그거 보고 도움 받으면 그걸 그만입니다. 그래서 좀 원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인물은 여기 요거는 스크래치 페이퍼 극게 긁는 거 그런 건데 일단 쉬는 시간에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스크래치 페이퍼. 근데 이거는 뭐냐, 뭐와 관계있냐면 제가 교실에 오다가 교실에서 입구에서 깜짝 놀란 게 애들이 스크래치 페이퍼로 학교 전경을 이렇게 긁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촉각이 살아있는 애들만 가능해요. 오늘 금곡 제가 조금 아이들 중학교에서 제가 그런 애들 전담으로 가르쳤어요. 이름하여 하반. 하반 아이들이 지능이 다 열린 건 아니에요. 사람이 다 열리면 그걸 돌아버려요. 열린 지능을 하는데 이 애들이, 하반 애들이 촉각이 상당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샘플로 제가 가지고 왔고, 요거 이제 그림 사전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가져가시고 쉬는 시간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하고 2교시 중반쯤에 학부모 상담 말씀드릴 때 이거는, 지금 몇 가지만 준비해 놓으시면 1년 내내 편해. 학부모하고 관계가 3월 첫날 가장 중요하거든요. 3월 첫날 뭔가 준비하셔야 되는데, 준비하시는 거 하고 쉽게 하는 방법 제가 반복해 볼게요. 우선 제목이 좀 흥미롭지 않나요? 낯선. 이게 원래 이게 문제 행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실에 35년 있으면서 약간 거리 두고 아이들 속마음을 들으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건 갑질의 사고더라.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낯선 행동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영어과적으로는 제가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뭔가 새로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국내 사이트 검색하고 그래서 안 되면 외국 사이트를 검색해요. 한참을 90년대에 우리가 그 교사 리더십의 부재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할 때 제가 또 그때 검색해가지고 책 읽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했던 것이 훌륭한 교사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 치유교실 카페를 아시는 분 한 분, 두 분, 와 세상에 돌봄 치유 교실을 모르고 버티고 살아오셨네. 대단하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제 명함의 첫 번째 주소가 돌봄 치유 교실이에요. 휴대폰 문을 여셔서 거기 가보세요. 카페부터 입력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명함이 혹시 없으신 선생님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셔서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가셔서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제 선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파티 안경 중에서 이 상어 안경이에요. 이걸 어떤 분께 드리냐면 여기서 돌봄 치유교실에 가셔서 선생님께서 생활 지도하라고 담임하다
어려움을 겪었어. 어떤 이유로 그랬을 때 검색을 가능으로 해서 안 되면 드리는 거야. 검색이 되면 드리는 게 아니고 안 되면 드리는 거니까 찾아보세요. 가능으로 해야 돼요. 문장 아직 이게 챗GPT가 아니라서 문장으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가능으로 네, 돌봄 치유 교실에 가셔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나. 이런 자, 그때부터 입력하시면 위에 돋보기 검색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담임하면서 생활지도 하면서 어려우니까. 아, 근데 선생님들 자살은 검색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자살은 생명 존중이라고 해야만 검색됩니다. 네, 자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막아놨어요.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 돌봄자료? 돌봄자료가 필요할까? 뭐? 뭐야? 네, 뭐 아니, 다 넣어봐요. 모르겠어요. 대포? 애들 치고 그건 아빠의 문제지 애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 선생님께서 대포차를 검색하셨대. 대포폰? 아, 대포폰은 너무 잘 얘기했어요. 극소심한 학생, 극소심한 학생, 네, 여기 찾으셨어요? 없는 거, 극소심한 학생,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 아, 성소수자, 네, 이따가 제가 소금 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성소수자도 굉장히 창의적이시다. 이거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가는 코너고 늘려 이게. 근데 금곡 선생님도 무려 두 개나 찾았어. 성소수자와 극소심한 아이. 잘 찾으셨습니다. 그만큼 이 돌봄치유교실에 있는 저는 제 컴퓨터를 만약에 컴퓨터가 오늘 당장에 집에 고장이 나버려서 그래도 저는 걱정이 나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 다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만들면 올려놓는 거야. 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도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특히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학습 부기 운동으로, 제가 중학교에서 특히 이제 생활지도 부장을 맡으면서는 계속 하반 애들을 맡았어요. 왜냐? 하반 애들 중에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애들이 많거든요. 절반이 넘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두 배가 넘는 애들이 하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우리 요 주소는 파워포인트를 연구부장 개선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주소 15308 요거를 3월에 적절한 시기에 학부모님들과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학년 미달과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의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은 세 편이 있습니다. 그거를 학부모님께 드리면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세요. 더군다나 오은영 씨가 경우는 애들이지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깊이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상담 일부가 최근에 나온 책.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 저를 단톡방에서 만나는 선생님 계신가요? 어느 방? 영어과. 영어과, 아, 예. 영어과는 채팅이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일반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과는 일반 채팅방에 3,000명이 다 찼어. 지금은 2번 방을 열어서 선생님들이 들어오셨고, 선생님들께서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제가 좀 생긴 게 느슨해가지고, 뭐 의무 가입의 조건 이런 거 없어. 그냥 누구든지 현직교사면 시간 강사 좋고, 기간제 선생님도 좋고, 저는 심지어 예비교사한테도 다 열어놓는데, 네. 저에게 카톡 아이디 요거, ICTSONE 요거로 선생님께서 찾아서 저한테 톡을 보내주시면 이 단톡방에 소개를, 단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영어과에서 저는 같은 출판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방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627명이 있어요. 같은 교과서를 막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교재 연구 안 해. 다 끝났어. 그런 것이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특히 인원고시 준비하시는 기간제 선생님. 그분들은 사실 시간과의 싸움 전쟁이잖아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성과를 보셔야 됩니다. 저에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한 방과 한 250명. 교총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스승의 날 주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1, 2위가 좀 큰데. 1위가 문제학생이고 2위가 학부모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를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잡습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자살이 많은 요인은? 네? 금요일 땡. 월요일 정답입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자살이 가장 많은 요인이 월요일입니다. 가장 많은 달은 당연히 몇 월? 한 12월에 왜 자살해? 방학 휴가인데. 네. 당연히 3월이지. 그러면 3월 2일이 월요일이면 자살이 쏟아지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직도 이런 갈등. 내가 3월 첫날 애들한테 인상 부릅 쓰고 있어야 되지 않나? 부드럽게 대화해야 하지 않나? 부드럽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갈등을 요즘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7, 8년 전만 해도 신규 선생님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런데 3월 2일 날 우리가 웃어야 되겠어요? 인상 써야 되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애들 숫자 줄어들어 그러나? 애들도 힘들지만 교사도 사실은 3월 2일이 제일 싫어. 대한민국에서 대학이 제일 싫은 집단이 교사야. 근데 교사도 애들도 싫어요. 3월 2일을 맞이하는 마음. 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가능한가? 저 책에서 또는 미국에서는 대학 전날 애들을 학교로 다 오라고 그래요. 파티를 연다. 한국적이죠.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대학은 무슨 얘기다? 뭐 뭐게 여기 누가 뭐 앞에 있는 분이 좀 유리해요.
이번 계약이 목요일이죠. 당연히. 네, 교사도 안 도와줘. 아, 힘들어 죽겠는데? 도로 주말이야.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3월이 계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든지 어쨌든 목요일에 계약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 학기 계약날을 월요일로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냐? 자살이 가장 많은 날이 3월 다음에 몇 월이죠? 8월이에요. 네, 8월. 애들 뭐 학교가 10월이야. 8월. 네.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이 연수의 의미가 바로 이 도표 한 장에 있어요. 낯선 행동을 제가 아 애들이 참 이상하다. 왜 이런 행동할까? 연구를 하다가 보니 이게 그것이 정리된 도표예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낯선 행동 6대 낯선 행동이 있습니다. 떴다, 당장 땡.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떴다, 당장 땡. 떴다. 대충 애들 행동 들어보시죠? 이건 제가 분류한 거고.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심리학자입니다. 무려 90년 전에, 1930년대에 아이들의 이런 낯선 행동에 목적이 있더라. 물론 잘못된 거지만 관심 끌고 거기에 실패하면서 저도 아이들의 단계예요. 거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수업을 공격해. 최근의 경향 애들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싫어.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짜증나게 그런 애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교사, 사실 교사의 관심보다 친구의 관심인데 친구의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안 나와 학교에. 얘네들이 드디어 그래서 이 잠자거나 학교에 안 나오는 게 수업방해보다 더 위험하다. 어쨌든 학교에 우리끼리 얘기하는 표현을 쓸 때요. 지랄을 하더라도 교실에 와야 돼. 왜 그럴까? 초성 피디. 그래도 학교에 나와서 하는 애들은 이거나 이거 하지 않는다니까. 뭘 아니야? 자살이나 자해를 하지 않아. 그래서 애들이 나와서 수업을 방해할지언정 교실 학교에 나와요. 그러니까 교실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행동을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책을 보시면 그 책에 하지만 결국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애들이 결국 알고 보니 하나같이 마음속에 무슨 감이 있더라. 그 마음속에 이응이응 감이 있다. 무슨 감? 우울감. 우울감. 어이 책을 읽으시 책을 읽으시는 게 나온다. 우울감. 제 외전에 슬프기 때문에. 네. 그걸 파악하려고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이 결국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결국 무엇 때문이더라? 우울감 때문이다. 근데 그 드디어 제가 백신을 발견했어요. 우울감을 공격하는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속감이고 하나는 자존감이에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연수의 목적은 애들의 낯선 행동을 잡으려면 뭘 키워줘야 되냐?
소속감과 자존감을 쏠려요. 이제 고등학교쯤 되고 그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을 만약에 노래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제 교직 생활을 드라마로 만들면 어떤 노래가 주제가 될까? 바로 이 노래. 제가 작사한 거고요. 따르름 자전거, 송아지가 아니라 자전거예요. 잠자는 기대나고 손가락질 맞고 겁을 품어 힘든 산채 모야 질랑 강이라고 손가락질만 슬픔이 뭐가 돼요? 다시가 아, 쟤네 이렇게 까칠해?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알고 보니까 슬픔이 뭐야? 그냥 보다는 다시가 돼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인 시간에 사실 맨날 자습시키기도 그래요. 자체적인 고등학교에서 좀 애매해졌어요. 뭘 해야 되는 게 많아. 그래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오늘 아무 행사가 없으니까 담임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리고 또 멘붕 이럴 때 이런 노래 같이 물론 그냥 그러시면 뻘쭘하니까 제가 아까 그 안경 드렸지 그런 안경 쓰시고 애들하고 같이 불러보셔라. 2절 판타지나 시작. 야, 한 번 딱 들려야 되는데 좀 잘하시나? 이래서 문제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 어때요? 학교 사회에서 1년 이상 경험하셨다면 그게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이게 다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한 녀석이 2학년 문과에서 2등 하는 건데, 이 녀석이 제 수업 시간에 소설을 꺼내요. 첫 시간부터. 뭐라?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못 가르친다고? 교직사가 그때가 한 20년쯤 된 거예요. 얘가 뭐 나 무시해서 그러겠어? 지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이제 제 속으로 화가 납니다. 은근히 그럴 때는 이제 제 속으로 노래를 불러요.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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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이게 제가 작사한 내비도 송입니다. 같이 불러보실게요. 속 열받아서 막 이렇게 해. 그런데 알고 보면 애들은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이제 혼동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거기로부터 걸. 아, 얘가 뭐가 힘들구나. 그러잖아요. 내비도 다 같이. 시작. 내비도, 내비도,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무슨 사정이 남지 그냥 저 자존심 상하죠. 왜 안 상하겠어요? 애가 쌩까고 공부를 잘하는 애가 그래 버립니다. 그런데 2학기 중간쯤 어느 날 애 출석부에 연필로 상고 이렇게 써요. 또 화들짝 놀라요. 얘 누가 돌아가셨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어머니가 또 50대, 저 많아봐야 50대인데,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담임은, 아, 어머니가
알지 않을 때. 그렇게. 내가 애를 공격하지 않지, 잘. 근데 애가 사무 지내고 다시 다음 주에 학교에 왔잖아. 애가 얼굴 광채가 나네. 그러더니 애가 책을 안 읽고,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더라. 거기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여기. 판타지나 읽는 거냐고, 손가락질 말이야. 서글금을 읽는 데는 뭐 최고야? 그 아이는 나를 무시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슬픔을.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계십니다. 손 쓸 수 없어.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같이 보면서 그 밤마다 끼어드는 애들 있죠? 예, 근데 남자 선생님, 그 남자애들이 여선생님 수업에 끼어들 때 선생님들이 좀 당혹스럽고 또 여학생들이 또 남학생인데 남자 선생님한테 끼어들 때도 당혹스러운 게 있는데 예, 그런 애들을 ADHD. 이야기를 3월 달에 두 번째 주 이전에 꼭 틀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밤마다 두 명 내지 세 명 평균적으로 ADHD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ADHD 애들을 그 동료들이 잘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력 분위기가 완전 시장판이 되든지 독서실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이 남자애는 초등 3학년인데 직접 발달 장애이면서 ADHD입니다. 애들이 놀아주지 않아요. ADHD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애들이 놀아주지 않아요.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 Peter back? 만약에 피터가 너를 공격했는데 너도 그렇게 애가 발로 차거나 이렇게 한다면 피터는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이고요. 네, 다음. 피터도 똑같이 공격하겠지. I think Peter just tackled people. 내 생각에 피터는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 왜냐? 그냥 예 계속. To get attention. 네, 잠깐만. 초등학교 3학년 애들 결국 낯선 행동의 목적이 뭐다? 관심. 어떤 사실은 자해조차도 관심 끄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visible stuff by maybe not giving him as much attention when he does 네. it. 첫 번째 But giving 중요한. him attention 네. for things that he spoke. 잠깐만요. 내가 낯선 행동을 잘못된 목적을 추구해서 그렇게 할 때는 여기서 상담사님이 해법을 딱 내려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 미니 빗자루를 선물해 요거는 3학년도에는 선생님들 이 미니 빗자루를 애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교실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 타임 자체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 어느 선생님, 저 명목고등학교 어느 선생님한테 저도 배운 건데 요거 하나씩 책상 내려놓으니까 애들이 거기는 원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서 더러우면 더 버리게 되는데 그만 시험 감독하러 들어가면 뭐 하나 종이가 없어 그 청소 시간이 없어서 네, 이거 좀 상품 어디 가면 다 있어요. 네, 요즘에 내 이걸 내가 이렇게 상품화하고 다니지 알았나 봐. 이름 쓰는 곳까지 태그까지 달렸어. 네. 피터가 낯선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라? 태그자 뭐뭐 척 네? 네? 뭐를 비슷합니다. 네, 네 축하드려요. 네. 뭐, 네, 박수 주세요. 예. 네. 정답 못 본 척이에요. 저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고 할 때 만약에 관심을 주고 박수치고 웃어주면 그건 마치 늑대에게 뭘 주는 거와 마찬가지야? 고기를 먹이는 거야. 제가 애들한테 여러분들 교실에 누가 이기 집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서 알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6~9%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반에도 2~3명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학기 초에 누군가 자꾸 관심 끌기 위해서 선생님 말에 끼어들고 자꾸 웃기는 소리하고 시대부대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저 포인트. 이를 악물고 웃음을 참아야 돼. 할 수 있겠니? 그럼 애들이 벌써 떠올리는 게 풍선. 아, 이제 저 놈이 저런 놈이지. 그러면 애들이 노력을 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입니다. 피터가, 시작은 피터가. Like, if he's supposed to be shooting the basketball and he doesn't, great. I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Whenever he usually gets real restless is when we're waiting. Okay. Like, yeah, we're all so restless. We're impatient. We have to wait for everyone. 네, 정리. 지금, 자, 만약에 피터가 너무도 못 하는 신용을 막 이렇게 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관계없이 한점 없이 그 아이에게 박수를 쳐줘요. 그래서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일년을 좌우해. 왜? 저 아이를 그 아이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고등학교를 몇 년 다녀야 돼? 몇 년 다녀? 재수해야 돼. 1년 내내 공부 못하잖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네, 그렇게 곱게 아이들 네. 낯선 행동의 목적은 무엇일까? 관심입니다. 낯선 행동할 때 우리의 대응법은 목본책이에요. 그리고 애가 그 바람직한 행동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못해도 아낌없이 박수 쳐줍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이 카페 네이버.com 스트레인지 일부 슬래시하고 464 여기까지 좀 가주세요. 휴대폰 넣으셔서 거기가 하시면 학교 폭력 예방 퀴즈를 제가 2010년부터 해놓은 거 한글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걸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보세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평생 재산으로 제가 저작권 프리로 드리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문제 파일, 한글 파일 내려받아보세요. 일바로 내려받으신 분께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급 비품을 쓰시라고. 지금부터 이건 뭐 받은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받은 선생님들 계시니까 누가 한 분 있다가 시간 관계상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좀 전송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올해 선생님들 담임하면서 제가 제일 이 갈등을 겪었던 게 애들이 자꾸 사고를 많이 일으키면 내가 이 애들 뒤치다꺼리 하려고 교사됐나 그런 그 슬픈 생각이 든다고 그죠? 근데 그거를 보니까 애들이 자기가 이게 나쁜 행동이고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생각 외로 예를 들면 고등학교들이 싸움을 했는데 절반 가량의 애들은 선빵 날린 애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해요. 선빵이 먼저 때린 애만 죄가 있고 나중에 그걸 맞고 나서 때린 애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사안을 보니까 그 맞고서 때린 애는 주먹에 금이 갈 정도로 애를 때렸어요.
더 심하게 때리는 거지. 그래서 애들한테 조사를 해봤어. 야, 손방 날리면 죄가 된다? 아니면 둘 다 죄가 된다? 조사해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의 40%까지는 먼저 때린 애만 죄가 된다.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애들이 이렇게 개념이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에도 그냥 집요하게 교육을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문제에서 동학년 같이 통일하셔도 괜찮죠. 유사하다면. 그래서 늦어도 3월 둘째 주 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애들 한 도반 이렇게 앉혀놓고 학교폭력 예방 퀴즈 하고 뭐 이러면 교실에서 애들 TV 보고 이거 별로 효과 없다. 그냥 담임 선생님들이 만드셔서 여기 실력 문제 가서 애들하고 같이 푸시는 거야. 근데 제가 교육자를 보면 이 문제를 풀잖아요. 고등학교는 수능 문제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해보면 문제 풀다가 점점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 애가 나타납니다. 어떤 애들입니까? 눈을 못 마주치고 저하고 그리고 점점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그 아이들은 작년에 혹은 그 전에 거기 나타난 그런 문제 행동을 했던 애들. 저는 참 하면서 두 녀석 딱 찝히더라고. 걔네들 특별히 제가 상담도 하고 학기 초부터 관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학사 일정에 반영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시험 문제 양식 틀이 있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해보시면 그게 최고다. 저는 뭐 참 보강 생기면 보강에도 들어가서 저거 했어. 고등학교에도 특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들이 이 양아치 짓을 좀 하는 게 뭐냐면 싸우면 불러내. 야 암기랑 싸움 붙어서 와 그러면 이것들이 개념 없이 쫓아가. 근데 우리 실제로 그런 때 있죠. 자유고등학교에서 그냥 막 쫓아갔어. 싸우는데 좀 건대 좀 골목에 근데 갔는데 그때 나 밀리 순찰차 딱 한 거야. 나는 아무 한 일도 없는데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경찰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너 여기 온 목적이 뭐야?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애는 싸움 공간에서 때렸어요. 그래서 일을 낼 때 네 대냐를 나는 2천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걸 막 제가 고강을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아우 선생님 그거 제 얘기예요. 때린 내는 조선가정이나 가정이 없어서 돈이 전혀 없어. 우리 엄마가 돈 냈던 거 2천만 원이에요. 왜 그럼 왜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물어내냐? 아진애가 쟤도 무서웠어요. 저 형도 무서웠어요. 저 언니도 무서웠어요. 그러면 공범이 된다. 팔짱 뛰고서도 공범이 된다. 그런 것을 밝혀주시면 자, 1번. 무단 지각, 미인정 지각은 언제 삭제된다? 네? 몇 번? 저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1, 2, 3, 4, 5.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래요. 잘 아시네. 삭제가 안 되지. 근데 애들 이거조차도 몰라. 개념이 없어. 그래서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다 같이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시작.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애들에게 제가 그래서 제가 노래도 만들었어요. 학교 폭력 졸업함 지워지지만 무단지가 결석은 평생 간대요.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무단지각, 무단조퇴 이런 것들이 애들에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정한 훈련이란 뭐냐? 웃으면서 결과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거예요. 인상 쓸 필요도 없어. You have the choice.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단결석 5위를 해가지고, 저는 자연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이가 26살짜리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상모 기업에 스카우트 될 찬스가 됐어. 그래서 1차 서류 변경을 하고 뭐 말이 오고 갔는데,